안녕하세요. 오늘은 쿠켓에 딸기 속 우유 찹쌀떡이랑 초코 속 녹차 찹쌀떡 준비했어요. 반은 커팅하고 반은 안 자른 상태로 놔뒀고요. 음료는 콜드브루 라떼 준비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먼저 딸기 속부터 먹어볼게요. 생각보다 하나도 안 느끼하고 오히려 담백한데요? 초코 맛은 거의 안 나고 녹차 맛이 굉장히 진하네요. 한쪽으로 초코가 몰려 있었나 봐요. 이 부분이 훨씬 초코가 더 많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우유 생크림 맛을 더 즐기고 싶으면 완전 해동된 상태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조금 더 느끼함이 있는 것 같아요. 반대로 좀언 상태의 그 아이스크림 찹쌀떡 맛이 나요. 취향대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초코 속 녹차가 훨씬 느끼해요. 왜냐면 초코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녹차가 굉장히 진해요.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될게 이렇게 착색이 돼요. 물티슈로 닦아도 잘안 없어져요.
확실히 딸기속 우유가 덜 느끼한 것 같아요. 녹차는 그다지. 제가 녹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녹차 맛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좀덜 녹은 거예요. 초코 자체가 그닥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녹차도 좀 씁쓸한 맛이 많이 나고 처음에 먹을 때 약간 꼬릿한 향이 났거든요. 그닥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갑자기 씁쓸함이 확 올라오네요.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씁쓸하고 느끼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. 진짜 그런 분들은 피해야 돼요. 씁쓸함과 느끼함을 다 가지고 있는 녹차 맛입니다. 딸기속 우유 두번 시켜 드세요. 어차피 제가 리뷰 후반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영상을 안 보니까 괜찮을 거예요. 딸기소 우유는 느끼하진 않아요. 역시 더 인기가 많은 상품은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꼬릿한 맛이 나요. 엄청 꼬릿해요. 이게 녹차의 그 진한 향인 것 같은데. 그냥 커피 마시면서 다 삼켜.
왜 초코 속 녹차인 줄 알아냈어요. 녹차에 느끼함을 잡으려고 초코를 넣어놓은 거였어요. 녹차만 먹을 때는 진짜 느끼하거든요. 그 꼬릿한 향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초코의 약간 달콤함이 이 녹차의 그 씁쓸함과 느끼함을 잡아주네요. 하나 정도는 먹어볼 만한데 근데 한 박스에 9개씩 팔잖아요.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세요. 저 녹차 좋아하거든요. 저 녹차 좋아하는데 아니에요. 위험해. 얘는 일반 생크림보다 덜 느끼한 것 같아요. 딸기 퓨레가 좀 더 들어가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일단 두 개 다 먹어봤을 때 딸기 속 우유가 저한테는 더 취향에 맞았고 더 맛있었어요. 녹차 속 초코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추천드리고 녹차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드시겠지만 조금 더 일반 녹차보다 조금 더 많이 느끼하고 약간의 녹차의 꼬릿한 향기가 느껴져서 감안하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딸기 속 우유는 확실히 맛있고 딸기 퓨레가 좀 더 들어갔었으면 더 맛있었겠다. 근데 물론 그러면 너무 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데 조금 조금씩 먹으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딸기소 우유는 꽤 맛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